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도그레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전 이미 새로운 핸캔을 받았는데 이 핸캔은 칸타타 57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140 핸캔이에요. 새로운 퍽이 2기가 있어요. 뭐 일단 신속 발사 여러분 그거 이미 아시죠? 근데 집중된 분노도 있습니다. 탄창의 탄약 절반으로 정밀 피해를 주면 이 무기의 공격력이 증가합니다. 사격 배수는 무기를 재전전하거나 복구할 때마다 재설정됩니다. 그리고 서로스 시너지, 재장전 시 이 무기의 조작성을 증가하고 잠시 동안 피격 반동이 감소합니다.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없으면 승리도 없다. 어점을 차지하고 적들도 처부수하라. 나이스. 지정 속도도 서로스 시너지 지금 있어요. 저기 C 거점을 차지했다. 오케이. 어디야? A 거점을 점령했다. 좀 조심해야 돼. 이쪽. 그거 잘 되는데. 그럼 계속 가자. 에이에 누가 있어? 아닌가? 저기 B 거점을 차지했다.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너? 잘 되네. 다른 팀이 이미 사람들이 늘어있는데 넌 이게 막 재단전 한 다음에 피격 반동이 떨어있어. 와우, 다행이다. 까비.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전 이 무기 참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퍽 특성 컨비네이션도 나쁘지 않을 텐데. 어디야? 올 거야? 안 올 거? 아, 안 오네. 어디야? 헤헤. 잘 됐어. 일측 촉발. 오우. 재장 좀 더 잘 조준해야 하네. 에이로 가자. 까비. 아직 뒤에 누구 있었는데. C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 플레이군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어디야? 그대로 밀어붙여. 아주 좋아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약간 어려워요.
아, 저 집이 누누고 있었는데. 반동이 좀 심해요. 전 나이스. 어디야? 나이스. 엄청 나이스. 아! 거의 나이스. 잘 되고 있는데. 어? 누가 잡았어? 아, 좀 더 빨리 방패에 넣을 수 있었으면 좀 더 잦았을 텐데. 사람들이 왜 게임 안 해?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어디야? 까비 어딘지 몰라. 어디지 안 어딘지 안 봐. 에?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어쩜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예, 여기로 가자. 그냥 누가 찾아야 되네. 아무도 없어. 아, 전 방패 있어. 가비 너무 좋은 옆군. 앞으로 3분 잘하고 있어. 그렇게만 해. 역시 이건 역시 강하네. 약간 깔때기 그런 물건이 그냥 좀 새로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밀어붙이면 이긴다. 새로운 무기네. 이거 먹어. 나 올 거야 안 올 거야? 이상한데? 잡았으면 좋겠어요. 훌륭한 승리를 거둬. 나이스.